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원뮤직 의왕점에 나와봤는데요. 네, 또 간만에 또 원뮤직의 주인장, 네, 원뮤직 안병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지난번 에이스 재즈 리드 영상 이후로 네네네.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 네. 요즘 근황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요즘 네. 그냥 뭐 네. 전체적으로 네. 신학기 철이었기 때문에 좀 다른 악기점 사장님들도 조금 바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쁘지는 않고 조금만 바빴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소가 네. 어디죠? 한번 여기 장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지금 여기 네. 기존에 저희가 네. 처음에 7년 전에 이쪽 의왕점 오픈을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 커피숍으로 쓰다가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커피숍을 없애고 창고로 썼던 공간입니다. 가게 옆에 매장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창고였었는데 거기를 다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그 야마 색스폰 프로페셔널 모델부터 커스텀 모델까지 디스플레이를 해놓을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일렉 기타, 일렉 베이스 기타, 뭐 어쿠스틱 기타 해서 같이 전시해놓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뒤쪽에, 지금 화면 이 뒤쪽에 보시면은 네. 또 여기 원뮤직 의왕점이 또 전국에서 또 굉장히 큰 야마 대리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마 색스폰이 이렇게 쫙 걸려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지 못하는 이쪽 건너편에 제 앞에는 이쪽에는 뭐 기타라든지 뭐 어쿠스틱 기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진열이 네. 되어 있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은 딱 네, 완성이 네, 된 네. 이런 기분이네요 보니까 네. 네. 이쪽에는 또 베이스 앰프들 어쿠스틱 앰프도 있고요. 네. 네. 그 또 이 야마 색소폰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게 네. 단순히 지금 진열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 시연용으로 꺼내는 거고요. 소비자분들이 아, 네. 악기를 구매하러 오셨을 때 네. 불어보시고 직접 불어보시고 이제 좀 악기 모델마다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좀 한번 느껴보시고 네. 좀 더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야마 정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소비자하고 좀 더 가깝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덜 드리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손님들께서 오시면은 편하게 시연해 보시고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뭐 야마 하면 뭐 세계 글로벌 브랜드에서 뭐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뭐 전 네. 악기에 걸쳐서 네. 어마어마한 회사기 때문에 그럼요. 네. 네. 뭐 장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네. 저희 용문TV 네. 주인장하고 같이 네. 한번 토크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야마 하면 이제는 네. 사실은 뭐 흔히 뭐 말하기를 뭐 네. 세계 네. 3대 브랜드다 네. 뭐 색소폰계에 네. 뭐 3대 브랜드다 해가지고 많이들 네. 얘기하는 게 뭐 셀마, 야마하, 네. 네. 야나기사와 이 브랜드를 이제 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야마하 색소폰 하면 사실은 네. 뭐 모르겠어요. 다른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야마하 색소폰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 세계 나머지 브랜드보다는 조금 저렴한 모델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신모델이 또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신모델이요? 네네. 신모델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신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테너에서 앞전에 네.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앞전에 그 한정 수량으로 해가지고 82Z 테너 라인에서 네. 82ZASP라는 모델을 전 세계 한정판으로 해서 네. 출품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컬러가 좀 틀리고요. 근데 네. 뭐 컬러만 틀린 게 아니라 82Z 라인인데 안에 뭐 부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양들은 너무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처음 이제 이따가 추후에 네. 뭐 직접 불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 소리가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빠르지?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많이 틀립니다. 아, 네, 네, 그렇구나. 많이 틀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테너가 네네.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연이 가능한 네네, 거죠? 네,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요약하자면 82Z 모델에 네. 뭔가 조금 더 뭐 디테일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 저 네네, 제품이라는 네네. 거죠.
색상이 굉장히 또 독특해요. 네. 네 지금 색상은 또 저 색상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약간 루비색. 네, 네. 네. 뭔가 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 아닐까라고 네네. 네, 생각이 듭니다. 번갈아 가면서 또 시연을 해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면은 아 조금 확실히 소리가 조금 다르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 원뮤직 우왕점에 오시면은 다들 하나 전부 다 시연이 가능하니까요 마우스피스 꼭 챙겨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야마 커스텀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커스텀 라인에 82Z 커스텀이냐 875 커스텀이냐 네. 이게 두 개가 나뉘는데 네네. 그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또 시연용으로도 있는데 일단 82Z, 875, EX 둘 모델 다 커스텀이고요. 네, 두 네, 모델 네. 다 커스텀인데 네. 그 875 EX 같은 경우에는 네. 악기의 저항감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게 82Z와 875 EX에 들어가 있는 패드도 좀 틀리고요. 아. 예. 그리고 만들어진 것도 당연히 뭐 틀리지만은 875 EX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음이, 그러니까 소리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좀 꽉 찬 느낌의 음색이고요. 그리고 저항감이 82Z보다 875EX의 저항감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에 저항감이 있다는 거는 이제 호흡이 좀 받쳐줘야지 밀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그 대신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연주자가 디크리센도 할 때 훨씬 더 호흡 컨트롤이 편하다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취미로 할 때 또 물론 소리 반응이 좀 더 빠르다 그런 쪽은 82Z 라인이 소리의 반응이 좀 더 빠른 거죠. 875보다는. 네.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참고하셔서 네. 한번 악기를 그 초이스 하실 때 예,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네. 예, 염두에 놓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었을 때 제 취향에는 약간 82Z가 저는 맞을 것 같은 네. 저는 저항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또 클래식 연주자들이나 조금 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또 875를 또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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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일단 야마하의 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네. 뭐 280은 가장 이제 엔트리 등급 네. 학생들이라든지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480, 그 다음에 62, 뭐 82Z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조금 우리 아마추어 연주자분들이나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좋을 법한 그런 모델이 어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뭐 네.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뭐 국민 색소폰이라고 할 정도로 네. 뭐 280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예전 10년 전과 비교를 네. 하면은 지금 한국 국내 시장에 제가 알기론 커스텀 라인 판매 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확대됐어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국내 시장에서 야마하의 어떤 그런 브랜드의 포지션 자체를 봤을 때 가까운 일본에서 있는 야마하 본사 메이커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보다 저희 나라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더 저렴합니다. 아. 네, 그리고 뭐 더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의 네. 한 7, 80% 정도는 더 비싸게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악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거예요. 네. 정말 복 받은.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뭐 그렇지만은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네. 혜택이죠. 네. 색소폰 같은 경우는 직구하는 경우가 진짜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해외 직구를 하면 네. 진짜 네. 손해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네, 우리 동호인들이 그래서 악기 사고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야마 장점들은 무지 많아요. 네. 악기의 그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야마 공장 방문도 예전에 해보고 막 했는데 정말 그 일본 기업답게 레시피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말 그 네. 정해놓은 순서에 의해서 정해놓은 양의 그 부품들이라든가 소모품들을 거기에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네. 정말 오차 범위 없이 만들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네. 하니까 이제 소리들도 네. 예, 인류적으로 네.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있게 네. 보일 정도로 좀 네. 부럽죠. 아,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악기 회사가 있다면 모방하면 너무 좋나, 네. 좋은 방법. 근데 또 뭐.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엄청나게 노하우가 네, 그만큼 많이 그렇죠. 쌓여야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네, 네. 그 악기를 만드는 직원 규모도 엄청날 그렇죠. 테니까 사실은 그, 야마하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야마처럼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네. 그거에 대한 뭐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네. 근로자들의 교육이라든가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할애가 됐겠죠.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야마하에서 막 되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뭐 이런 악기를 판매하는 거 이외에 네. 굉장히 뭐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색소폰 브랜드 중에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고객하고 많이 네. 가까이 다가와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판매에 대한 그 영업이익을 환원하는 서비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관악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분기 한 번 정도는 색소폰 클리닉이라 해가지고 야마 아티스트 섭외해서 그 찾아가는 네, 색소폰 클리닉 교실을 열어서 좀 더 가깝게 밀접하게 해서 연주도 들려드리고 악기 소개도 해드리고 또 뭐 리페어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게 가장 되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궁금한 것도 직접 그렇죠. 네. 네. 직접 그 물어보실 수 있고 그렇죠. 악기에 대해서 네. 악기도 것도. 또 물어볼 수 있는 맞아요. 기회도 좋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어떤 사업을 되게 네. 잘하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색소폰 동호인 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혜택이 네.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네. 예산을 쓰면서 네, 고객분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네. 네. 참 그런 점에서 참 야마하가 아무래도 판매가 거의 뭐 색소폰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잖아요. 사실 이 원뮤직만 봐도 야마하가 판매 대수로만 따지면 야마하가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죠. 네. 뭐 모델도 다양할 뿐더러 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가 또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네네. 이 280하고 280을 쓰시던 분이 네. 업그레이드를 할까 생각을 하면 네네. 이 60이 아니면은 82나 안나 875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480이 네네. 항상 얘의 이게 야마하 측에서 이 아이의 포지션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예, 사실 480 같은 경우는 테너, 소프라노, 알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마하에서 설명하는 이 480이라는 라인업은 어떤 위치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색소폰 같은 경우에 280, 그 위에 380, 480, 아. 62, 82, 네. 875 아.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380도 있군요. 네, 380도 아. 있습니다. 근데 네. 480은 네. 일단은 380, 280하고는 또 틀려요. 아, 네. 근데 480은 일단은 재질이 62 재질과 비슷하고요. 아. 그 대신 이제 좀 넥이 틀리죠. 62 넥이 있고 네네. 480 넥이 있고 따로따로 틀린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80 쓰시던 분들이 60이는 좀 부담되고 조금 더 싼 모델을 찾고 싶어. 그러면 480을 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아, 예.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네. 480보다는 60이를 많이 사시는 편이죠. 네. 아무래도 그럴 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60이하고. 가격 차이가 보통 한 판매되고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돈? 60만 원 정도? 네,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께서 뭐 큰 금액이 아니면은 조금만 더 투자해서 그래도 상위 등급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 내가 기왕에 시작하는 거 280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시작할래 이런 분들이 더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480으로. 예전에 비해서 네. 요즘에는 네. 그리고 또 은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주축을 많이 이루시다 보니까 이 악기를 고르는 데 있어서 아유 280 쓰시다가 62로 전에는 많이 갔는데 요 근래에는 82Z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커스텀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셔서 이제 불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제 연주가 네. 조금 되시면은
불어보시면은 뭔가 조금 틀린 느낌? 그런 정도가 드시기 때문에 또 예전에 비해서 그 금액대가 그렇게 막 부담되는 금액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82Z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82Z가 가격대가 그렇게 또 셀마에 비하면 그 셀마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 것 같네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 세계를 따져도 한국이 많이 저렴합니다. 네, 많이 저렴합니다. 네. 네. 야마하 섹스폰이라는 이 브랜드가 네. 우리 대표님한테는 어떤 이미지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악기점이라는 사업을 네. 하게 되면서 네. 야마하와 같이 한 시간이 꽤 됐습니다. 저희가 그 원뮤직이라는 업체가 2007년도부터 예, 야마하랑 저 계약을 해서 대리점 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야마하게 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예. 네. 근데 이제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악기 모델별로의 특징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고객분들한테 좀 더 좋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기 네. 때문에 저도 많이 공부하게 된 것들이 많고요. 네. 또 뭐 키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틀린지 그렇게 틀렸는데 뭐가 또 바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고마운 브랜드죠. 우리 야마하 섹스폰에 앞으로 또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또 많이 찾아봐 주시고 시연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또 용문TV 구독자분들께 네. 네, 마지막 말씀. 용문TV 저도 네. 잘 보는 구독자입니다. 저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잘 안 올라온다 싶으면 막 왜 안 찍냐고 뭐라고 하거든요. 네. 댓글로도 그런 것도 네. 봤는데 뭐 어떤 거 찍어주세요 막 했으면 좋겠고요. 아, 네. 네. 요즘에 이슈 뭐 그렇든가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유튜브 우리 용문TV 유튜브 주인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유튜브를 찾아주시는 고객 구독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시면 더 다양하고 더 폭넓은 그런 정보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제가 시연을 통해서 또 소리가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우리 저하고 대표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시연을 해보면서 네. 소리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뮤직 대표 안병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m-hmm.